어서 오세요. 저를 기다리시는 이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천시장 김경입니다. 아이고, 시장님. 김경이 이천시장이시네요. 와, 예. 시장님께서 이 앞치마를 입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못 알아뵀어요. 동사 요원으로 와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24시간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365일 여기서 보호하고 돌봐주는 곳이에요. 정말요?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센터가 전국 최초로 이천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최초. 이용요금은 1시간에 1,000원. 급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야. 24시간 아이 돌봄센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을 건데요. 아이들이 여기서 진짜 즐거움을 느낄까. 아이를 부모님들이 맡겨놓으면은 맡겨놓은 거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하고 있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은 보완을 하고, 또 잘한 점이 있다면 또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 주의 사항부터 들어봤는데요. 아이들이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좀 안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선주들 보는 마음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함께 놀겠습니다.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직은 잠시 내려놓고 손주를 끔찍이 예뻐하는 외할머니처럼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놀아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이를 키워낸 엄마의 내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부재를 잊고 새로운 친구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노네요 다들. 네. 주방에서는 아이들의 간식이 준비되었는데요. 얘들아, 간식 먹자. 정성껏 준비가 됐네요. 와. 재밌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다 갈 수 있는 곳.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편안함이 느껴졌는데요. 이런 곳이 좀 많아야 될 텐데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이 할머니의 정체를 알까요? 내가 있잖아, 시장 할머니야. 이천시장. 시장이라는 걸 알까요? 이천시장이야, 이천시장. 마켓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여기 와서 놀아보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 네. 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와, 아이고, 그렇구나. 여기서 먹는 음식은 무지 맛있어요. 아, 그래? 여기서 먹는 게 무지 맛있어? 무지 말 잘한다. 우와. 일단 아이들 만족도는 최고. 안 봐서 좋겠네. 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님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좀 애들한테 죄책감이 있었는데 맡기고 나서 오히려 좀 더 안심도 되고 선생님들도 다 잘 봐주시고. 죄책감 느낄 거 없어요. 네. 편안하게 데이트 하실 때도 맡기고 그럼 데이트 하시면 돼요. 네. 여가 시간을 가질 때도. 저희가 큰애들이 이제 10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텀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과천 과학관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좀 과학학습을 하러 데리러 갔는데 얘를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서 거리도 있고 친정이랑 시댁이 되시겠어요. 멀리 사셔서 돌봄센터가 생겨서 여기 맡기고 이제 저희가 좀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현실은 낫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예. 기관을 설립하게 된 어떤 특별한 목적이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국가의 과제예요. 그렇지. 국가적 과제인데 이게 무슨 뭐 돈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아이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 힘들 때 어디서든 맡겨주는 데가 있으면 아이 낳지 않을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를 낳고 키울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온 마을이 함께 희망을 키우는 도시 이천에는 행복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천에서 희망을 엿봤습니다.